집 자체가 갤러리 같아요. 근데 조명이랑 다 설치를 해놓으셨네요. 진짜 저 동네랑 잘 어울린다, 집이. 자, 여러분 지금 단독 단독이에요, 단독. 단독이라고요? 네, 단독입니다. 왜 이 집이 갤러리 같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냐면은 포인트가 바로 천장. 이 천장을 보시면 굉장히 높아요. 천장이 뭐야 저게? 층고가 왜 이렇게 높아요? 이전에 쓰던 집은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. 연날리기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은 집이거든요. 지금 뭘 놔도 갤러리예요, 이 집은. 만약에 제가 갓을 벗어가지고 논다?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. 자, 조상의 미. 그냥 갓 어때요? 놀린 것 같은데? 바로 갓미 나오죠. 갯 사촌 with 삐. 박사시잖아요. 또 책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아우 바깥을 보지를 못하네. 거의 이거 뭐 반지하랑 뭐 다름없는 거죠? 옛날에 다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다 다닥다닥 집을 붙어서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워낙 집이 붙어 있으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고. 그지. 그리고 주방이 딱 일자로 굉장히 깔끔해요. 군더더기가 없죠. 그리고 자, 여기는 그리고 옆에는 역시. 오, 화장실은 뭐. 이게 다 복도형이네, 화장실도. 야,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방이거든요?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닫이. 야, 방이에요? 뭐야, 또 문이 있어? 문이 하나 보이는데? 방에 딸린? 뭐겠습니까? 뭐야? 돌아 나오는구나. 순환이구나. 순환식. 순환구조. 한쪽 문은 막아도 돼요, 예, 저럴 때는. 뻔한 집이 아니다. 예술 같은 집이다 이거예요. 집 자체가 갤러리 같은 집입니다. 이 집은 매매입니다. 매매가 왜죠? 똥마려웠나 보다. 이거 카메라 돌릴 것 같은데 채널. 매매가 4억. 에서 의뢰인 한정 1,000만 원 마이너스에서 3억 9천! 오, 3억대예요? 3억 9천! 1,000만 원이나 할인해 주셨어요.